새롭게 만들어준 앨범 에버 에버 스타리고 결승전. 이제 두 번째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전 모형전 시관 특별 경기장입니다. 네,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경기마저 최현동이 따라한다면 이면 마인드 컨트롤의 황제인 이면이라 하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시험 경기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경기에서 어쨌거나 스타리그에서는 박스에서의 타임머신에서의 장기전 경험이 없는 최현성 선수를 확 좀 흔들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기선은 제가 당했어요. 네. 이면의 창이 최현성의 방패를 뚫지 못하고 결국은 이면이 먼저 GD를 선언했거든요. 두 번째 경기 어떨지 황제의 귀환을 위해서 반드시 경기 잡아야 되고 최현성 이 경기만 잡아낸다면 진짜 대신에 연정의 승화 열릴 수 있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최현성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최현성의 진영은 한시입니다. 한시 최현성 녹색이고요. 이에 맞서는 이면의 진영은 7시입니다. 네, 펠레노르 에버에서 펼쳐지는 테란 대 테란전은 가로나 세로 방향일 경우에는 거의 벌처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두 선수의 위치로 봐서는 어떤 벌처에 의한 승부보다는 예, 드랍슛 활용에 의한 예, 승부가 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예, 중장기전 드랍슛 그리고 많은 멀티를 한 가운데 어떤 물량전 뭐 이런 것을 일감으로 일단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일감으로 그런 것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벌처에 의한 승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맵에서 최현성 선수가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은 테란 대 테란전이 최수범 선수와 한승엽 선수의 경기가 챌린지 리그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경기도 대각선 방향이었는데 벌처에 의한 예, 초반 승부가 났었어요. 그리고 저그 대 저그의 경우도 대각선이 나오면은 저글링 승부보다는 뮤탈리스크에 의한 뭐 중후반 그 경기가 예상된다는 그 말씀을 수차례 드렸지만 대각임에도 불구하고 저글링 승부가 난 적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경기는 한 중반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현성 좁은 입구 바깥쪽에 이묘한 좁은 입구 바깥쪽에 베럭스를 건설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뭐 맵을 불문하고 예상했던 대로 1경기에서도 나타났지만은 예, 과연 최현서 선수의 그 터져나오는 물량을 역시나 임현 선수가 봉쇄하지 못한다면 예, 최현서 선수가 강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예, 1경기에서 경험했듯이 임현 선수 최현서 선수의 멀티나 물량을 예, 사전에 봉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경기에서는 최현성을 못 말렸습니다. 그런 만큼 최현성 더욱더 자신감이 생길 텐데 자 이곳은 아, 예. 무역전 시관 바로 옆에 있는 자동차 극장인데요. 예, 무역전 시관 좁기 때문에 이곳에도 많은 분들이 자리하셔서 경기를 관람하고 계십니다. 예, 저기는 굉장히 그 넓은 곳으로 보이는데 정말 엄청 많이 오셨네요. 네. 아유, 야외에서.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지금 그 초반의 빌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서플라이드 폴치 있고 최현성 선수는 게스기지 리파이너리를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이명환 선수는 베럭스를 지은 이후에 리파이너리를 지어서 최현선 선수가 게스 보유량은 약 100에서 200 정도는 예, 많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팩토리 타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노란색 이명환, 녹색이 최현성입니다. 아직 상대편의 위치 그리고 초반 빌드를 확인하지 못한 양 선수 네, 곧 확인할 겁니다. 대각선 게임스가 1대0으로 최현성이 앞서 있어요. 네, 1차전에 보여줬던 초반 레이스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네, 원팩 이후에 팩토리를 또 가져가느냐 네, 아니면 바로 스타포트를 가느냐가 문제겠죠. 네, 자 이면 머린 두 기를 통과했고요. 그저 머린 두 기 다 뽑은 거를 최현성 선수 내분진에 들어오고 있는 최현성 선수의 일꾼을 머린 두 기 모두 쫓아가고 이러면은 머린 두 기를 뽑은 의미가 굉장히 퇴색하거든요 지금. 네. 정찰 허용했고 그러면서 글쎄요, 자, 예. 모습 보여줬어요. 네, 지금 저 예. 팩토리는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자 예. 어떻게 될지 일단 SD브를 잡은 다음 잡았어요. 잡았는데 두팩. 예.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예, 또 새로운 왜냐하면은 그 투팩토리를 들어가는 타이밍이 사실 많이 늦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투스타포트 예, 레이스를 예. 준비하는데 지금 최현 선수 자체도.
그 베럭스를 띄우지 않았어요. 예, 정찬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명현 선수가 그 머린 두기가 상대방 진영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 들킨 것이 아니라 진작에 들켰기 때문에 도착하면은 이미 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최현성 선수의 SCB를 좀 빨리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전을 펼칠 여지가 있다, 이런 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린 두기가 이제 본진으로 돌아와서 SCB를 척사를 했는데, 최현성 선수가 임유환 선수하고 연습도 정말 많이 해보고 또 같은 팀이고 임유환 선수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예, 이런 상황인데 임유환 선수가 저런 플레이를 종종 한다는 거를 모르고 그대로 속을까요, 지금? 지금 그 최현성 선수는 일단 뭐 속을 수도 있거든요. 아까 그 투팩들을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서 일단은 벌처의 스파이더마인과 속도 업그레이드로 상대 입구를 봉쇄하려는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건 임유환 선수가 이번 경기 역시도 초반 흔들기로 투스타포트 레이스를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투스타 레이스는 최근에 안 보여줘서 좋은 건데요. 자, 그렇다면 네, 벌써 두기 들어오죠. 벌써 두기가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라도 들어와서 자 안쪽 곰곰이 살펴보면 이제 투스타 레이스라는 작전 그 작전 예. 자체가 노출돼 밑쪽에서 예, 예.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임유환 선수 굉장히 괴로워. 근데 예, 스타포트는 아직 못 보지 않았나요? 네, 아래쪽은 못 봤거든요. 근데, 자, 못 봤죠? 예, 근데 못 봐도 이거는 예 팩토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네. 예 충분히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러나 눈치챘죠. 예, 예, 예. 아. 그래, 역시 그리고 또 저 이 아머리는 진작에 지어놓은 거거든요. 예, 물론 뭐 상대 역시 벌처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예, 일단 아머리를 지어놔야 나중에 그 탱크 골리앗 예. 중심으로 뽑아갖고 마인 제거하면서 나온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머리 지은 걸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뭐 아카데미 건설 자체가 예, 클로킹 레이스를 지금 예, 직감하고 있는 거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 임효환 1경기 들었고 2경기 마찬가지 계속해서 초반에 자신이 의도한 작전들이 노출되고 있어요. 예, 예, 어느 정도 작전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최현성 선수가 뭐 팩토리라도 하나 더 늘려갖고 벌처만 예, 그냥 잔뜩 뽑아서 본진으로 난입할 경우에 굉장히 난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임유환 선수는 일단 입구를 봉쇄를 했어요. 네. 그 레이스 달려가죠? 네, 지금 뭐 날아가는데. 네, 날아가는 레이스로는 네, 별다른 피해를 주기는 힘들고요. 네. 이미 알아요. 자, 레이스 나와봤자 뻔하거든. 골리앗도 있고, 골리앗 체제가 완성됐다는 거 이미 자금, 크로킹이 아직 컴센세이션을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이미 노출을 된 투스타 레이스에 효과를 지금 보기에선 네. 지금 이 타이밍에 뭔가를 피해를 줘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더 이상 자 그럼 종이비행기 레이스는 상대편에게 심지어 타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위협이 안 돼요. 최현성 잘 막아야죠. 조금만 더 막으면 스캔을 일부러 안 써요. 최현성 선수도 예, 지금 컴셋을 쓸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번에 예, 잡겠다는 거죠. 확실히 구석으로 몰아갖고 컴셋 한 번에 모두 잡을 수 있을 때 쓰려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래봤자 안쪽에 대해서 확장 시도까지 봤고요. 이번에 한번 씁니까? 자 그래도 이 서로 간에 진짜 심리전이 진짜 대단한 게 임유환 선수는 최현성 선수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컴셋을 안 쓰고 아끼니까 슬슬 슬슬 도망가면서 한 기 더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진짜 순식간에 벌어지는 이 일인데도 이러한 그 심리적으로 막 조감이 네. 막 오가는 거예요 지금 컴셋테이션의 스캔을 한번 쓴 다음부터 지금 최현성 선수가 이제는 못 쓰는 상황인데. 좀 더 괴롭혀줄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제 클러킹에 예, 만화가 없었던 거겠죠. 네. 임유환 선수 이제 최현성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이 대시적으로 돌고 있거든요. 자 아무래도 지상의 활약전에 좀 약할 수밖에 없는데 네. 탱크를 보강하면서 네, 네. 따라가고 있어요. 그 뭐 아무래도 그 러시거리가 서로 간에 굉장히 멀다 보니까 서로 간에 멀티한 두세 개씩 한 가운데에 어떤 엄청난 대규모 물량전이면 몰라도 지금처럼 멀티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 또는 멀티 하나 정도 겨우 먹은 상태에서의 경기는 공중을 장악한 선수가 확실히 유리하거든요. 지금 네. 최현선 선수도 공격 오지만 임유환 선수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이만의 병력하고 자 양쪽 선수들의 병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자 엔진형벨이 두드리고 있고요. 최현성 예 아예 네. 그 12시 쪽을 봉쇄를 하겠다는 거죠. 임유환 네. 선수도 자 그럼 임유환의 생각은 뭡니까? 지금 12시 쪽에 병력 잠깐 대기하고 있거든요. 자리만 잡고 자 움직이지 않고 잠시 대기. 예 저 단 골리앗 내기로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예. 지금 예 12시만 지금 간 다음에 12시를 지금 최현성 선수가 막을 수 없거든요. 네 12시에서 밀어야 되거든요. 임유환은 6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최현성 먼저 돌리고 있어요.
자, 지금 타격해서 12시를 밀어낼 타이밍이고 최현상은 12시를 어떻게 막을지 밑정에서 공격 진영. 야, 네. 이거는 예, 이병현 선수가 굉장히 여러모로 정말 좋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은 네, 최현우 선수가 오히려 지금 클로킹 영레이스를 지금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네. 자, 골리앗 하나. 골리앗 체력 좋네요. 예, 체력 좋은 게 아니라 예, 지금은 골리앗이 저 이렇게 계단에 살짝만 걸쳐 있어도 언덕 위쪽에 있는 걸로 간주가 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언덕 위쪽에서 이득을 많이 받죠. 자, 그리고 자, 이것을 부를까 지금까지 많은 걸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면 자, 골리앗 하나 봤으니까 아, 영레이스 준비가 됐죠. 아, 이거 서로 간에 동시에 컴퓨터 스테이션을 썼으면 숫자가 많은 선수가 당연히 유리합니다. 네. 자, 최현성이 여기 탱커 지켜냅니다. 아, 잃었군요. 아, 그러나 그 지상병력을 많이 잃었다고 하더라도 아, 지금. 예, 지금 최현성 선수가 레이스도 목당 잃었고 1급 피해도 제법 봤어요. 네, 그러면서 최현성은 근거리기 때문에 계속 병력을 추가면서 보내고 있거든요. 12시 쪽에. 근데 지금 여기에는 탱크를 보내서 아예 승부 12시 못 가져가게 만들어야 되고요. 임현 선수를 그러면서 6시 쪽에 멀티 예, 가져가야 예, 됩니다. 스타포트를 3개에서 다 짓고 예, 3 스타포트로 맞서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스캔에서 쫓아가서 마지막까지 격주 한방 자 숫자를 줄였습니다. 네, 이면 지금은 스캔 에너지가 있었으면 저 레이스를 잡는 거였는데 네. 에너지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12시 쪽으로 탱크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12시 지역에 최현성 선수의 병력 얼마나 있죠? 최현성 골리앗이 3기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타이밍에 임유한 선수가 12시 쪽을 예, 밀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지금 자신의 멀티가 늦고 있기 때문에 예, 예 12시 쪽은 반드시 피해를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 뚫고 있죠. 그리고 예. 레이스까지 12시를 절대 주지 않겠다. 이면서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금 최현성 선수의 판단은 상대방이 레이스로 공중을 장악했기 때문에 레이스의 기동성을 이용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나는 일단 뽑는 병력들로 그거를 막아야 되는데 막으면서 어떻게든 공격을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네. 상대도 흔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네. 기동성 빠른 벌처를 뽑아서 벌처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죠. 최현선 선수. 최현선 선수의 위기입니다. 네. 지금 이러고 있는 가운데 6시 쪽에 멀티를 허용하면 예, 답이 없거든요. 최현선 선수가. 자, 벌터 내리 갔는데 다시 오고 자, 레이스를 이제 급격히 늘리고 있는데 계속 총 포탄 맞고 있으니까 최현성이 12시 최현성의 희망은 이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병력은 당연히 임현보다 안 돼요. 근데 예, 12시를 내주면서 동시에 임유한 선수의 6시 멀티를 견제하는 데 성공하면 똑같은 괜찮은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죠. 예, 예, 지금 최현성 선수가 또 벌초 중심으로 뽑으니까 그 남는 게스 자원은 그 3스타 포트에서 몽땅 레이스를 뽑는데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다리 여력이 되긴 됩니다. 그러나 그 탱크가 지금 하나도 없으면 지금 최현성 선수 안 되거든요. 네. 지금 활약전에 임현이 낫고 그래서 6시 견제라고 하는데 임현은 이것 말고도 11시에 몰래 멀티하는 더 수도하고 예. 있습니다. 거기다 최현성 선수가 지금 최초로 멀티를 시도했던 곳을 임현 선수에게 완전 장악을 당하면 내 입구의 언덕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굉장한 요소입니다. 완전히 지금... 최현성 선수 지상 유닛의 출구가 봉쇄될 수가 있어요 지금. 네, 최현성 선수가 지금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데 자원이 없는 가운데 예. 스타포트가 3개지 않습니까? 네. 레이스만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아, 최현성 6시는 어느 정도 못 가게 됐습니다만은 자, 11시도 이면이 먹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맵을 좀 정황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예. 최현성 이제 SCB가 언덕 위로 올라가고 터릿을 지어서 전진하면서 탱크들도 터릿과 함께 차근차근 전진하겠죠. 이러면 최현성 선수 입구가 완전 봉쇄되는데 그걸 다수의 레이스만 가지고 뚫겠다는 건가요 지금 최현성 선수? 자, 최현성은 1경기도 답답한 부분이었습니다. 뚝심있게 중앙 지켜내면서 뒤집었거든요. 예, 지금 저곳 멀티 11시 쪽의 멀티가 참 변수네요. 단순히 여기 멀티만 있을 거라고 최현성 선수가 오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11시가 어쩌면 더 핵심적인 멀티가 될 수도 있어요. 최현성 어쨌든 뭐 분위기 자체는 임현 선수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상태고 결국 최현 선수가 노리고 있는 수가 저 레이스인데 아직 임현 선수가 예. 모르고 있고요. 네, 최현성 선수는 완전히 해법을 레이스에 아주 다 밀어주고 있습니다. 완전 레이스에다 다 걸고 벌처로는 이리저리 교란하고 이러면서 레이스를 두 분에 세 분에 모아서 갑자기 보여주면서 그걸로 뭔가 전기를 마련하겠다. 네, 이게 최현성 선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자, 곳곳을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 안 간 곳이 11시 쪽이거든요. 그쪽 잘 봐야 되고 최현성이요. 아, 임현아 차근차근 이제 자원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면서 더욱더 강력해지고요. 아, 임현 선수도 지금 예, 두 선수 모두 다 지금 레이스 벌쳐죠. 네. 남는 가스는 모두 레이스에 투자를 하고
예, 미네랄로 벌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먹는 자원은 분명히 이면 선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예, 뭐 그런 자원뿐만이 아니라 병력도 이면 선수가 예, 절대 적지 않은 상태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면 선수가 좀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건 최현성 선수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예, 난국일 때 이렇게 총체적으로 불리한 상황일 때 어쨌거나 단 한 가지 방법 그래도 그나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찾은 거예요. 근데 뭐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예, 레이스에다가 완전히 다 밀어주고 있어요. 조금 네. 있다가 예, 한번 큰 싸움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레이스의 병력은 지금 최현성 선수가 많긴 많은데 아직 그 준비되고 있는 멀티가 없다는 거죠. 지금 중앙 쪽에 최현성 선수의 멀티가 예, 있긴 있죠. 네, 중앙 쪽과 다섯 쪽에 뭔가 시도하는 듯한 그 최현성 녹색이 자 예. 아, 여기는 지금 예, 선멀티죠. 선멀티 자 이거 최현성 선수의 중앙지역이고요. 그리고 다섯 시 쪽에도 뭔가 시설하고 있는 최현성입니다. 건물이 가 있어요. 뭐죠? 아, 네. 커뮤니센터를 건설하고 지금 있고 지금 중앙 쪽에 그 베록스인가요? 임리한 선수의 아 엔지니어링 이거는 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최현성 선수의 병력 자체를 지금 보여준 결과가 됐거든요. 네. 자 임리한 예, 자신의 히든 카드를 저 예, 엔지니어링 베이 하나 파괴하면서 보여주나요? 자 이면 그 첫 번째 경기에서도 유리할 때 경기를 끝내지 못하고 결국은 아, 아쉽겠습니다만 뒤집히고 말았거든요. 자 승기를 잡으면 더욱더 상대편의 목을 쥐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임리한 선수가 지금 예 스타포를 늘리느냐 아니면은 예 지상 유닛으로 가느냐가 문제거든요. 자 이면의 본진점 아 방금 전에 레이스 근데 봤거든요. 레이스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데뷔체이고요. 야 지금은 임리한 선수가 자원상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발키리 모을 거 없이 스타포트를 팍팍 늘려갖고 예. 레이스 모아도 안 될 건 없는 상황인데 지금 임현 선수가 중앙 쪽에 최현 선수의 몰래 멀티를 스캔으로 확인했죠. 아 그랬나요? 예, 그 발키리는 태태전에서 어떤 레이스에서 딸릴 때 한 번에 그 공중전에서 역전할 수 있는 카드가 되긴 되지만 유리할 때 굳이 많이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공중을 완전히 장악하고 난 다음에 발키리는 쓸모가 없어요. 네, 자, 임현 선수의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발키리 4기 뽑았으면 더 이상은 임현 선수는 안 뽑는 게 좋고요. 네. 네, 임현 선수가 지금 유리한 상황에서 굳이 나서지 못한 이유는 바로 레이스 숫자가 어느 정도는 최현 선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신보다. 이제 어떻게입니까? 자, 지금 베럭스 옆을 살짝 임현의 공중 편대가 지났거든요. 최현석 5시는 포기했고 네. 황창 기자 한 군데 이곳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자, 임현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최현성이 조금씩 대세하고 있는 네. 분위기가 12시도 먹으면서요. 최현성 선수 입장에서는 11시 멀티만큼은 지금 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네. 멀티는 중앙 주면서 12시까지 먹으면 임현 아 이러면 임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자 이거 네. 11시는 사실상 무력화 됐을 때 한 방 걸터면 깨졌죠. 네, 두 선수가 같은 팀이라는 게 참 이런 장면에 잘 드러나네요. 임현 선수도 최현성 선수가 그 예, 레이스를 몰래 숨겨갖고 모았던 그 지점에 딱 대칭이 되는 지점에다가 지금 레이스와 발키리 숨겨두고 있죠. 네. 아 근데 임요한 선수는 공격 타이밍을 지금 언제 잡으려고 하나요? 네. 센터 쪽에 멀티를 확인한 이상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11시 멀티가 날아갔다면 예 지금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거든요. 자 이대로만 진행되면은 최현성이 또 급격히 회복하면 쫓아올 수 있거든요. 임요한 지금 움직입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탱크 자, 태웠죠. 네. 자 드랍시의 병력까지 공중유지대 도화의 날아가죠. 어디로 예, 날아갑니까? 중앙입니까? 그렇죠. 예, 공중유닛을 네. 같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중앙 쪽 예, 최현성 그렇죠. 예, 레이스를 유도하고 발키리 쏘면 끝이에요. 발키리 한 방에 한 방에 예, 발키리 한 최현성 선수가 안 싸울 수 없는 위치거든요 사실. 네. 아 그럼 여기 뺏기면 사실상 회색 불가능이 될 수도 있어요. 승부가 완전히 기우는 거죠. 아 거기에 골리앗까지 자 본진 타격하고 있고 사실상의 장어들하고 여기가 멋지네요. 예, 저 골리앗은 어떻게 생각하면 믿깁니다. 저 최선수 조심해야죠. 네 다시 한번 스캔 쏘고 쫓아가서 자 군수 발진 때 스캔 많아요 어떻게 될지 최현성의 예. 공정주의 전멸입니다. 예, 전멸. 최현성 선수가 레이스를 잘 펼쳐가지고 싸움을 해봤습니다만 임현 선수는 레이스도 있었고 발키리도 있었고 예, 아무리 잘 퍼뜨려서 싸움을 해가지고 그 예, 스플릿시 데미지로부터 그 데미지를 좀 드립는다고 해도
숫자가 비슷할 때 발키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려오는 최연소 선수의 반격되는 병력. 네, 근데 최연소가 중앙에도 어쨌든 중앙도 지켜냈고 지금 이것이 최연소 선수의 네. 무서움이에요. 12시간 돌리거든요. 이것이 최연소 선수의 장점이거든요. 공중기에서는 예. 잃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자원줄을 지켜낼 거 병력이 맞습니다. 최연소 예, 최연소 예, 어떤 변신 단계 지난 건가요? 네. 지금 야, 어떻게 저 정도 자원 먹고 저만큼 쏟아냅니까 지금? 이제 확장기대 수호는 이미안보다 최연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게 된 병력도 활용해서 본다면 최연성 크게 더 나으면 낫지 더욱이 발키리가 있거든요. 야 자, 이제부터 그런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최연성 선수는 레이스 안 뽑으면 그만이거든요. 네. 저 발키리 내기는 서플라이딩 뭐 하나만 잡아먹어요. 최연성 선수가 지금 도박을 걸었어요. 이 병력 진짜 주병력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갔던 드라치 병력도 내려왔어요. 여기 타이밍이 됩니다. 최연성 여기서 이미안 밀어내면은 이미안 본팀밖에 없어. 예. 한 방 더 탱크 둘 방 간다. 최연성 마지막 탱크 남은 것까지 박을 골리앗도 죽고 여섯 중대 작전은 잠시 실패. 최연성 선수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영역입니다. 네. 예, 이거는 최연성 선수도 투자를 제법 한 건데 예, 이렇게 되면은 진짜 저 예, 중앙 지역의 선멀티가 지금 풍전등화죠. 자 화력의 모든 물량을 다 투입했는데 최연성. 네, 그래도 확장 능력은 참 대단합니다. 최연성 선수 결국 임야 선수가 가져야 될 것은 절대 최연성 선수에게 시간 줘서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최연성 달아나고 있어요. 최연성 달아나고 조금만 더 버티면 자 과연 여기 임야한 입장에서 여기 밀어내고 최연성 여기만 버티면 그 다음에 임야한 상대방 12시 쪽에 노란 색점 저 뭔가 이렇게 싸우고 있고 중앙쪽 12시 저거 뭐죠? 자 벌쳐! 이거는 최연소 선수의 숨통을 끊겠다는 거예요. 네. 자 자원줄을 동시 타격하고 있는 이면 상대편 아이실 자원줄은 이미 말랐습니다. 최연소 자 지금은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거기 마인 잡히죠? 마인 한 방 더 마인 자 최연소 위기입니다. 네. 위기 아니 최연소 선수 정서 왜 굳이 시즈 모드를 했을까요? 아까 보여준 최연소 선수의 장점이 그런 불가능한 물량을 만들어내는 것이 장점이라면 이것이 임야 선수의 장점이죠. 그럼요. 상대를 정신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도 12시는 다 피해는 있었어도 아직까지 지키고 있고 문제는 중앙인데 중앙 쪽에 병력도 투입한 거 최연성 중앙 그냥 내줄 겁니까? 야 근데 예, 이런 게 있기는 있었네요. 그 이 발키리 4기 뽑아놓은 거 예, 그 발키리 4기 뽑아놓은 거는 글쎄요 상대방 공중에 떠서 시야 확보가 하고 있는 건물 때리는 거 말고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닌가. 최연성 선수 예, 위기예요. 예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연성 선수 스타포트 3개나 지어놓은 게 네. 무용지물이 됐다는 의미도 있죠. 이제 결정타. 자 이면 결정타가 한방한방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12시 마지막이죠. 네, 이 경기는 거의 임야 선수가 잡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도 최연성은 또다시 드라치 두 개나 방금 떨깁니다. 12시 치면 안 됩니다. 최연성 입장 12시 지켜냈답니다. 최연성 자 드라치 방금 투입하면서 그리고 최연성 11시에 추가 멀티를 다시 한번 시도 박찬기에서 한발 앞서 나오고 있는 최연성. 예, 네, 엄청난 혈전인데요 지금. 자 중앙은 이미 임현에게 빼앗긴 상태. 그래도 예. 자 위쪽에서 뭔가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예, 예. 임현 선수는 그 12시 지역을 침공할 때 발키리도 대동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최연성 선수가 드랍십을 10분 활용을 해가지고 수비에 나서고 있는데 발키리가 있으면 드랍십 못 쓰죠. 아 이번 경기 보니까 정말 그 두 선수의 스타일이 합쳐지면 정말 완벽한 테란이에요. 예. 예 지금 예 발키리로 드랍십만 제거해주고 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현 자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5시 쪽에 자, 추가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요. 자 좋은 자리만 딱 잡아만 놓는다면 아래쪽 5시인데 예, 이제는 또 최연성 선수의 오토바이 부대가 달립니다. 네. 예, 지켜내기 힘들 것 같아 보이던 12시 멀티를 그래도 지켜냈습니다. 최연성 선수. 네. 드라칩 3기 그리고 이미 전진 배치된 병력이 있거든요. 이면은 그렇죠. 네. 예, 빈집을 공격할 때는 드랍십에 가득 채운 골리앗 탱크보다도 벌처가 오히려 나아요. 드랍십 3기이면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최연성 선수. 자 여기다 병력을 가득 채우는군요. 자 병력 가득 채우고 이거는 본진을 예 최연성 선수의 본진의 팩토리 지역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인가요? 네 드랍십 하나는 툭만 건드려도 터져요. 자 중앙 쪽의 병력 예 아까 빈 드랍십이었고 지금 다시 네. 태우려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이미안도 5시 쪽에 확장기지 시도는 최연성에게도 물거품이 됐고 네, 다 태웠죠. 네, 그리고 소위 자투리 멀티를 먹습니다. 그야말로 본진에 한 방을 노리는 듯한 임현 선수의 모습인데요. 드라치 5개 그렇죠. 예, 이거는 본진을 날리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예. 발키리가 어머 네,
멀티를 계속적으로 두들기는데도 최연소 선수가 막아내니까 아, 거기다가 또 지금 벌초하고 엇갈리나요? 경력은 안마당 쪽에 있고 안마당 쪽에다 실어나르는 드랍쪽 게임을 잡아줬거든요. 아, 이면 공격 방향을 바꿉니다. 예, 결국 그 힘의 최연소 선수의 아킬레스건이 본진이라고 생각했던 건가요, 임연 네. 선수? 안마당을 계속 두드렸기 때문에 안마당 쪽에 병력들이 많아요. 그리고 드롭십으로 더 이상 지원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발키리가 있거든요. 12시인가요? 본진인가요? 지금 중요하거든요. 지금 딱 중앙인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임연? 잠시 대기. 또다시 뒤로 병력을 뺍니다. 아, 병력 많이 쌓이고 있고. 지금은 예, 타이밍을, 예. 최연소 선수에게 좀 준 거라고 네. 볼 수도 있어요. 이면의 의도가 뭐죠? 제가 막장을 할 때까지 좀 지키겠다는 겁니까? 예, 좀 이렇게, 보자는 겁니까? 이렇게 소강상대가 됐으면 최연성 살아나죠. 네. 첫 번째 경기도 유리한 종가에서 조금 더 시간 네. 보자라고 다 밀렸어요, 이면. 최연성, 자, 바로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더 큰 한방을 지금. 아, 그런가요? 예, 준비하는 중인가요, 임연 선수? 자, 1경기 때 패배에 대해서 뭔가. 평가할 것이 있을 텐데 지금 예, 본진에 저 정도 드랍십이 내려가면 그야말로 그 최연소 선수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연소 적어도 이면이 어떤 작전 어딘지 몰라도 지금 공수 작전할 거거든요. 병력 떨굴 거예요. 그걸 밝혀야 됩니다. 최연소 준비하고 있죠. 네, 근데 눈이 수리하고 이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최연소 선수의 시간은 곧 물량이거든요. 네. 이것이 최연소 방어 리드 근데 병력이 좀 분산돼 있어요. 예, 오히려 최연성 선수가 임현 선수에게 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러면서 예, 좋은 자리를 잡고 수비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임현 선수가 최연성 선수를 유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조금 듭니다. 그러나 유인 작전도 좋지만 최연성 선수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시간을 주면은 고마워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임현 선수가 스캔을 사용해서 최연성 선수의 본진을 찍었는데 지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임현 네. 선수. 아직까지는 윤희 수리만 하고 있어요. 예, 아직 발키리 수리가 좀 덜 끝났죠. 네. 아, 그래도 공중을 장악하고 있는 임현 선수의 입장에서 선멀티를 가져가는 판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드랍시버로 공격을 하기가 까다롭거든요. 최연성 입장에서는 임현 선수 언제 출발하나요? 자, 임현 저 드랍시버 아니 왜 다른 거 다 고치고 이런 예, 한 대만 맞으면 터질 드랍시버는 안 고쳤나요? 네. 자, 최연성 병력. 자, 모으면서 한번 받아칠 준비합니다. 웅크리고 있어요, 최연성. 최연성이 웅크리고 다 펴면 정말 말리기 힘들어집니다. 아, 그 임현 선수 입장에서 그 첫 예, 드라시 다섯 기가 아까 그 타이밍에 제대로만 날아갔으면 예, 승부를 결정 지을 수 있었는데 너무 시간을 주는 듯한 네. 느낌입니다. 이제 최연성의 지상 병력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피해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내렸을 때 저 왼쪽으로 돌죠. 자, 마인 제거면 타치한다 팀 위로 올라가는데 결국 최연성 선수의 물량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한번 좀 꺾겠다는 건가요? 네, 예, 물론 예. 말씀하시죠. 임현 선수의 병력들이 움직이는 것을 마인으로 간파하고 최연성 선수 반대 방향으로 지금 벌처들 돌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절대 추가 확장기들 주지 않고 있거든요, 임현. 네, 예, 물론 뭐 그 드랍십이 가지 않아서 예, 최연 선수에게 시간을 주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조금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임현 선수거든요. 네, 최연성 병력. 자, 골든 탱크 병력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수의 병력이 내려오고 거의 전 병력이 다 내려왔어요. 본진 방어는 최소 병력만 남겨두고. 자, 이면도 병력 집중하지 않으면 이 병력과 정면 승부는 주역이 오지 않으면 실탄 두 개 걸렸어요. 드라치 바로 격추된 것, 드라치 두 개 세게 격추했어요. 드라치 세 격추입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예, 일고에 지금, 예, 병력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병들 꽉꽉 차있는 드랍치라면 예, 피해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임현 선수 피해 엄청난 거죠 진짜. 임현 선수 입장에서 이것만 막으면 되는데 지금 막기에는 굉장히 많은 병력이거든요. 네, 중간에 최연성은 병력을 집중해서 임현은 나눠져 있고 예, 최연성 지금 한방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아갔던 벌처들이 지금 도착한 거죠. 결국 임현 선수 최연성 선수에게 시간을 주면 그런 똑같은 실수를 지금 되풀이합니까? 네. 자, 좋은 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떡하니 자리 펴고 있는 최연성 상대로 해서 소수의 병력이 분산되어 있는 이면이 어떻게 승부를 합니까? 이면 병력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송전이 없습니다, 이면. 예, 예. 상대방보다 뭐, 이렇게 아직 그 서로 간의 인구수 100이 안 된 상태에서 인구수 30씩 넘게 차이가 나는데도 병력 싸움에서는 이겼던 최연성 아니겠습니까? 네. 각각의 전투에서 싸우는 유닛의 양이 중요하거든요. 전체의 양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어느 지역, 어느 전장에 얼마만큼의 병력을 배치할지
이런 결정을 네. 정말 잘 내리는 사령관이 최연성이거든요. 그리고 최연성은 11시까지 발키리 격추 안대박 안받기 안나받고 11시에 추가확장. 예, 근데 최연성 선수도 어느 정도는 예, 드랍십을 운영해서 선멀티 정도는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힘으로 몰아붙이죠. 네. 자, 물론 이미현 선수가 한 두 군데 정도 추가 최연성보다 많은 확장 기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야이더 탱크! 탱크 또 한 번 탱크 또 잃었어요. 자, 선호 기동도 잃었고. 자, 이면은 병력이 많습니다. 이면도 조금만도 방어한다면은 경기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예, 예. 서로 간에 그 맵이 굉장히 넓은 지역을 관리를 해야 되는 예. 이런 장기전이고 또 맵의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네. 예, 어느 정도 뭐 이런 최상의 선수들이라도 약간씩은 실수가 나오네요. 임현 선수도 이제 물량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예, 뭘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자, 지금 상황에서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임현 입장에서는. 자, 최현상은 주력으로 네. 꽤 많은 성과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투스타포트에서 에드온을 한 상태에서 드랍십을 생산하고 있고 예, 드랍십 플레이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임현 선수는 네. 양 선수들의 그 멀티 상황은 모두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본진은 네, 비어있는 상태고요. 네. 자, 한 템포 또 양 선수들 소강 상태. 그러면서 병력 뽑고 있거든요. 예, 최현성 선수는 뭐 메카닉 유닛들 이면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공격력 1단계씩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을 예, 그 옵저버 지켜줬네요. 예, 찍어줬네요. 저 병력은 한 11시 멀티만큼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같은데요. 임현 선수. 자, 지금 상태도 11시를 민다면 자, 최현성 힘은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최현성 호락호락 예, 밀릴까요? 예, 11시를 밀면은 거진 필승에 가까운 예, 국면이 됩니다. 네, 12시와 자투리 멀티로 버티고 있었던 최현성인데 이제 11시가 되면 숨통이 트일 수 있거든요. 그걸 끊겠다는 거죠? 예, 예. 다른 선수도 아니고 최현성 선수가 개수 멀티를 하나 더 예, 그리고 자투리나만 미네랄 멀티 하나 있으면 그때부터 예, 또 폭발되는 건 엄청나니까 드랍십 지금 5기 정도면은 12시 멀티를 날리겠다는 건가요? 네, 11시 쪽 병력이 배치있는 11시로 안 가겠다는 겁니까? 야, 예, 좋네요 저거는. 네, 자, 이쪽에 있는 병력들은 탱크 5기와 골렘 소소 여기서 구찌가 위는 자, 구찌가 위에서는 병력 떨구고 예, 위치 선점까지 12시 멀티를 날리면서 동시에 언덕 위까지 점령하고요. 네, 지당으로 밀기에 어렵게 일본계 안쪽에 백제도 앞서 최현성 선수 일단 어쨌건 당장은 일하고 있는 일꾼도 얼마 없는 예, 11시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병력을 파견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가장 알토르 같은 땅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 한시와 11시가 끊기자 경기를 포기하고 마는 최현성. 잘 싸웠습니다만은 맞죠? 질 것 같으면 빨리 지지치고 3경기 4경기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최현성 확실히 포기했어요. 네, 최현성 선수가 또 좀 보면은 쿨하게 지진을 좀 빨리 치는 네,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오전 상도 준비가 있으면 괜히 힘 뺄 필요 없습니다. 이명환 네, 이명환 선수 자신의 스타일 자신의 장기를 살려서 이번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네, 벨렌더로 헤매면서 이명환이 승리를 거두면서 최현성과 이명환 첫 경기는 최현상, 두 번째 경기는 이묘한 양 선수들 역시 팽팽하네요. 게임 스코어 1대1로 동점이 됩니다.